골반의 바른 위치를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걸 운동에 적용해서 한번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이 알려드렸던 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적용한 상태에서 또 조금 더 높은 근력의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천장 보고 누워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우실 때는 항상 옆으로 돌아서 누워주세요. 누웠을 때도 지금 양쪽 골반 그리고 밑에 있는 치골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사실은 허리가 살짝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볼륨이 큰 분들은 조금 더 허리가 꺾여 있는 모양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값을 이 뼈, 이 랜드마크들로 해서 수평면을 이뤄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등 뒤 바닥을 도장을 찍듯이 누르는 힘을 줄 건데, 보통 등 뒤 누르세요, 허리 누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골반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냥 눌러서 찌그러뜨리는, 뼈를 찌그러뜨리는 형태를 취하실 텐데, 이 상태에서 운동이 되면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허리가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최대한 골반의 움직임이 없게끔 해서 이 압을 통해서 등 뒤를 누를 수 있게 이 힘부터 길러보시는 거예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바닥을 꽉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좋고, 바닥을 꽉 누르는 이 동작을 잘 하셨다면 바로 응용해서 진짜 운동을 해볼게요. 양손은 깍지를 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시고 내뱉으면서 상체를 컬 업해서 올라올 건데, 위치는 그냥 날개뼈가 살짝 뜨이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반에 골반을 당기면서 이렇게 올라오시지 않게끔 이 골반의 위치를 지킨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살짝만 들러 올라오시면 골반이 약간 말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건 정상 위치에서 이 목뼈부터 척추가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허리가 내려가는 거지, 일부러 골반까지 들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건 아니에요. 골반을 제자리에 둔 상태로 시선을 천장 보시고 날개뼈까지만 살짝 마시고 뱉으면서 올라오게끔 해주시면은 허리의 근력이 약하시거나 허리의 근육이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도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평상시 했던 것보다는 지금 자 복근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네요 라는 정도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손을 양손 깍지를 껴볼게요. 천장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눈동자가 다 뒤집어 까져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앞쪽을 보지 마시고 천장만 딱 바라보세요. 자,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그대로 상체 올라와 볼게요. 컬 업, 후. 이때 시선 그대로 계속 천장. 그렇지, 위치 다시 그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골반 두고 업 올라올게요. 후, 날개뼈 밑에까지 살짝 뜬다라는 느낌으로. 좋아요. 그렇지, 조금만 더 뛰어볼까요? 이 느낌, 천장 보고 앤 내려갔다가 다시 업 올라오고 천장 보시면서 쭉 올라요.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앤 내려가고. 잘하고 있어요. 앤 업, 넷. 후. 날개뼈 띄운다라고 상상. 내려갔다가 업. 골반 두고 더 띄우세요. 몸통을 다 들어요. 그냥 들어 올려. 앤. 하나만 더 마시고 업. 쭉 올라와요. 더 키 커지고 올라오세요. 5초 4. 견디기 3. 날개뼈 다 띄운다, 2. 그쵸? 1. 천천히 내려가요. 잘했어요. 잠깐 쉴게요. 지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지금 동작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럼 또 다음 레벨을 가요. 대신에 다음 레벨을 수행할 때도 그 앞에 했던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